홍대요? 홍대? 홍대. 아니, 봉태규 씨하고 홍대하고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표정이 되게 밝다. 네. 표정이 왜 이렇게 웃으면서 가요? 내가 너무 원하는 거였거든요. 아, 정말. 베이커리 카페인가요? 빵집? 와, 그 빵 냄이 진짜 좋잖아요. 맞아요. 가꾼 빵은 뭐. 꿈이 있었어요. 주말에 빵을 직접 구워서 가족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꿈이 있어서 오늘은 베이킹을 배우러 왔습니다. 정말 저런 꿈이 있었어요? 네. 사실 저도 베이킹을 좀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거든요. 솔직히 저도 만들고 싶어요. 그죠? 빵은 왠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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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킹이라고. 고바야시 스스무산. 혹시 결혼하셨어요? 네, 저 결혼한 지 네, 오래됐습니다. 8년 전으로. 아, 8년이요? 네. 한국 분이랑 결혼하신 분이에요? 아, 일본 분이요. 아, 일본 분. 네. 아. 그러면 아기도? 네, 아기는 근데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8개월 정도. 아, 진짜? 네. 되게 잘생긴 거 아닌가요? 저도 잘생겼어요. 귀엽다. 예쁘죠? 아이고, 머리숱 많은 거 봐요. 머리숱도 엄청 많네. 네, 머리가 맞아요. 아, 이게 8개월이라고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은 제 아이가 머리숱이 많아서 네. 어디 딴 데 가면은 돌 지난 아이를 안 보거든요. 아, 저희도 그래요. 그죠, 그죠. 네, 태어났을 때부터 어느 정도 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봤어요. 내 애보다 머리숱 많은 걸 처음 진짜요? 봤어요. 아, 이거. 근데 제가 오늘 어떤 빵을? 네, 야끼소바 빵이라는 한끼 식사도 되고 네. 이거 만들기도 어렵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오, 야끼소바 빵. 아, 저게 빵이에요? 네, 빵 안에 야끼소바를 넣는다? 일본식 빵. 오. 먼저 반죽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이 계량이 진짜 중요하죠? 네, 맞아요. 반죽은 많이 힘듭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설탕. 설탕이요? 소금도 조금, 물이랑 분유. 아, 분유예요? 네. 분유가 들어가요? 저게 비법이에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게 비법이래요. 네. 이스트. 이스트. 달걀도 하나 정도. 왜 이거 뭐야? 이 정도까지 가잖아요. 왜 근데 셰프님 손에 하나도 안 묻는데 제 손에 왜 이렇게 묻어있죠? 저게 기술이지만. 저게 기술이야. 신기하다. 섞어서 그 반죽을 해서 그래. 겉에서부터 이렇게 안으로 넣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딱딱 치대야 되는데. 밀대에서 네. 계속. 셰프님 살림은 참여하시는 편이세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요리 뭐 하거나 네. 뭐 맨날 설거지 하거나. 그럼 원래 근데 일본 남자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일본도 원래는 네. 다들 뭐 남자는 바깥에서 가부장적인 일본하고, 네네네. 네.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뭐 젊은 애들은 거의 다 잘 하죠. 아, 그래요? 네. 많이 같이 참여하고. 네네. 근데요 네. 결혼한 지 오래되셨잖아요. 네. 뭔가 셰프님을 대하는 게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똑같이 사랑하고? 네. 아. 똑같이 사랑할 때도 있고, 네. 사랑 안 할 때도 있고. 때. 아니, 네. 자주 사와요. 저희 부부는 계속 아직까지는 사랑하거든요. 저희도 돼요, 사랑이에요. 네. 보이다 했네요. 근데 여기까지 고생했는데 네. 여기 버터가 들어가고 한번 바게가 됩니다. 아, 많이 들어가네요. 버터가 많이 들어가네요. 네, 다시 네. 다 넣어줘야 돼요. 아, 반죽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네. 아니, 뭐가 저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저걸 치대야 되는 저게 기술이거든요. 오오오, 그럼 저거 이제 쫀득쫀득해져. 저거를 치대야 이제 글루텐이 나와서 쫀득쫀득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쳐야 돼.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겠는데요? 김수영! 김수영! 아이고, 방송에 나올 줄은 몰랐네. 김수영!
어휴. 어때 저게 스트레스 풀리더라고. 어.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은데. 조금만 제가 할까요? 조금만 제가 할까요? 답답한 거야. 와, 이게 시대는 게 달라요. 또 수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치고 굴리고, 치고 굴리고, 아, 치고 굴리고, 하나를 갖고. 네, 고맙다. 했네. 아, 이게 우와, 지금 빵. 우와, 네. 오, 예쁘다. 우와. 이스트를 넣어서 이것을 꺼내서 50g 정도로. 네. 분할라는 작업인데, 네. 제가 잘라서 이정도. 아, 네. 정확하게. 제가 잘랐어요. 한 번에. 한 번에 50g 정도. 아, 네. 옆에서 동그랗게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옆에요? 네. 아. 와, 단단 아니에요? 단인? 진짜 신기하죠. 우와. 야키소바 빵 할 때는 이 육을 잡아주시면 핫도그 빵 같이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끝이에요? 네. 다른 모양으로 할 수도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발효시켜주면 그냥 모닝빵 돼요. 아, 모닝빵? 아, 네. 하트로 하려면 어때요? 하트요? 또 시작이다, 네. 또 시작이야. 네. 하트 엄청 좋아해. 왜냐면 그래도 이제 남편이 제빵을 배웠는데 특별한 빵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 이거 근데 약간 하트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삼각형 만드는 거예요. 삼각형 만들어줘도 똑같아요. 접어서 삼각형을 만들고 끝에만 살짝. 사이를 벌린다? 네, 어. 끝에만 처럼. 그러면 하트 모양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뭐 대략 한 시간 정도? 어. 다시 2차 발효로 들어갑니다. 야키소바 면을 볶아줄 것인데 얀빠이랑 소세지로 할게요. 야키소바 면에 들어가는 것이라 이 정도 크기로 잘라주시겠어요? 집에서 이런 것도 하죠? 자주 하세요? 네. 향을 먼저 넣는구나. 조금 얀빠가 부드러워지면 소세지도 투입해서. 아, 이거만으로도 맛있겠다. 네, 맛있죠, 사실. 아, 저만 봐도 굶신 도네. 향을 아니까. 후추요. 네. 물 넣고. 이거 그냥 시중에 파시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우, 맛있다. 그대로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어. 잠깐만, 제가 해볼게요. 네. 맛보세요. 아, 맛있다. 괜찮아요? 네, 맛있으세요? 자. 자, 열심히요. 이게 2차 발효가 됐던 야키소바 빵이에요. 저게 부풀어 오른 거예요. 발효했더니. 이것을 10분 동안 네. 구워주면 되거든요. 핫도그빵 너무 귀엽다. 어, 이게 진짜 제가 만든 거라고요? 네. 아, 너무 이쁘다. 이게 진짜 제가 만든 거라고요? 오, 하트! 하트 뭐일까요? 와, 이거 완전 하트인데? 아, 귀엽네. 와, 완전 하트 모양이네. 그러네. 그죠, 하트 귀엽죠. 부풀어 오르니까 이렇게. 네. 근래 만든 음식 중에 하트가 가장 잘 나왔어. 빵빵한 느낌 있죠? 정말 터질 것 같은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 느낌. 저희의 사랑. 그죠? 음식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그죠, 아내한테 해줄 때는. 네, 그죠. 그죠. 참 착하시다. 맞는 얘기 한 거야. 저걸 다 받아주는 게 쉽지 않은데. 방송 잘하시는 분이네. 그럼 하나만 제가 네 할게요. 가운데 이것도 상추. 네.
마요네즈 쭉 한 줄만 소바를 맛이 없게 쉽지 않죠, 저 맛. 저 맛을 아니까. 아, 정말 맛있더라고요. 진짜. 이건 어쨌든 파는 게 아니니까 네. 제 마음대로 되는 거죠? 네, 네, 그럼요. 빵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기본빵 저거 만드는 방법만 알면 저 갈라서 저 안에 뭘 핫도그도 만들 수 있고 실수 네. 없고 하면 너무 맛있어. 네. 이거 먹어봤죠? 네, 그럼요. 네, 맛있더라고요, 저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저게 빵 나오자마자 먹으면 맛없는 바로 맞아, 맛있는데, 맞아. 진짜. 진짜 최고 맛있을 때 먹는 거 아닙니까? 자네가 진짜 좋아하네. 아, 정말요? 빵 걸. 만들어가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아, 맛있겠다. 아, 빵 만드는 거 예술이야, 진짜. 네. 진짜 맛있다. 아, 빵 만들고 싶다. 빵 시리즈는 계속 한번 가보시죠, 공태님. 아, 그래서 셰프님 집에 예. 일본 가정식 배우러 가기로 했어요. 아, 진짜요? 방송하고 진짜? 그냥 상관없이. 어, 진짜? 나도 데리고 가요. 같이 가죠. 네. 같이 가죠, 우리 다. 좋죠. 한번 배우고 싶어. 하트로. 네, 하트로 해볼까요? 그럴듯해, 그럴듯해. 제 아내가 먹을 거라서요. 모양을 제가 좀 신경 써서 사랑으로 가득 넣고. 네. 아, 하이라이트죠. 저를 갖고 갔어요, 그래? 네. 좋다. 좋네요, 베이킹이. 아, 그래요? 재밌어요? 네. 이건 제 아내한테 제가 가져다 드렸습니다. 네. 우리 정능택 VCR 보니까 의문의 2패예요, 2패. 어, 왜요? 왜요? 알아? 왜요? 일단 에이스 자리 뺏겼잖아요, 1패. 암만 하트 만들어봐야 사랑꾼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래, 일로. 어린 놈이 너무 빨리 크게 해. 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우리 셰프님이 네. 봉태우 씨보다 잘생긴 분. 연예인스러워. 연예인스러워. 아, 뭐, 그건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뭐 잘생김보다는 매력으로 승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의문의 3패. 의문의 3패. 되게 3패. 완패. 완패, 완패. 완패다, 완패. 아니, 근데 서양식 교육법하고 우리나라 전통 교육법 틀린데, 우리 성도대께서는 유대인식 교육법을 시킨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아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알게 된 건데, 그 대화에 참여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을.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일단 어떤 사안이든 의견을 물어보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그 이 토론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니까 토론이 익숙해지는 그 정도의 교육법 정도는 아내는 그래서 항상 어떤 의견이라도 항상 아이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좋네요. 네, 네. 밥 먹을 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너무 쉬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정치 얘기, 사회 얘기, 뭐 이런 얘기들도 하다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아내는. 직접 물어보고 함께 동참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주말에 저희도 외식할 때 항상 메뉴를 물어봐요. 뭐 먹고 싶니? 맨날 애들 뭐 짜장면, 피자요, 뭐 돈가스요. 그럼 엄마한테 돌아오는 대답은 안 돼, 그거 몸에 안 좋으니까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럼 옆에서 그래, 왜 물어봤지?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을 거에서 뭘 굳이 애들한테 물어. 아니 근데 어쨌든 설명을 해주잖아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그럼요. 중요한 거죠. 손태영 씨는 어때요? 저는 그냥 좀 풀어놓는 스타일이에요. 방목. 네. 막 공부 같은 것도 강요 별로 안 하고 외식도 그래 일주일 하루는 정말 너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어라. 라면을 먹던 짜장면을 먹던. 남편분이랑 애들 교육 때문에 뭐 싸우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다를 수도 있죠. 루키 때문에 그런 이제 한글 때문에 왜? 제가 4살 때 한글을 가르치는데 진짜 기억 리언하는데 정말 3, 40분 걸렸어. 정말 아 이건 안 되겠다. 5살 때 가르쳐야지. 그리고 5살이 딱 됐어요. 기억을 딱 쓴데 시간이 단축됐어. 20분으로. 그래. 그냥 6살 때 하자. 그래서 진짜 루키는 6살 말에 한글을 배웠어요. 근데 이게 습득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굳이 애를 4살 때 했지. 어렸을 때 배울 말인데. 그리고 이렇게 할거 진짜. 맞아. 그다음부터는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그때 권성우 씨랑 싸운 거예요?
네, 지금. 지금? 한 번씩 루키가 건, 솔직히 루키는 건 루키가 다 어려워요. 그러네. 다 어려워. 그래서 한 번은 권자를 우를 반대로 오자로 쓰고 권 이렇게 쓴 거예요. 권 루키. 없는 한글을 만들었구나. 그러고 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곧 9살 되는데 이게 한글도 못 써서 되겠냐. 근데 내가 너무 어렵다. 얘도 헷갈릴 수 있다. 이제 그러면서 한번 싸웠거든요. 그래서 난 모르겠어. 이제 자기가 한글은 자기가 알아서 시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눈치 볼게 일요일마다 한글 공부 차해가지고. 웃지 마세요. 100점 저희도 맞으면 남편한테 봐봐 루키 100점 맞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도 받아쓰기에 대해서 할 말 없잖아요. 웃지 마세요.